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인규형 또 왔습니다. 글쎄요 한번 해주세요라고 글쎄요님이 이거잖아요. 글쎄요. 네. 글쎄요. 중계할 때 하는 거 있거든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네, 좀 뭔가 네. 선수 플레이가 납득이 안 되면 네. 하는 그 고인규에서의 특징적인 어떤 그런 게 있죠. 그렇지. 이스포츠 15년 차 되시니까 네. 중계진마다 해설진의 특징을 다 알고 계세요. 패턴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어, 특정 그 중계진이 이렇게 하면은 어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그런데 경기는 잘 못 읽는다는 네네네. 이야기. 아, 농담입니다. 아, 안타깝죠. 예. 다 잘하면 좋을 텐데요. 예,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네. 설마 저희 메인 콘텐츠인데 이번 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소 좀 아쉬웠어요. 어떤 면이 아쉬웠나요? 아무래도 좀 컨디션이 그날 많이 안 좋았다 보니까 좀 더 했어야 됐는데. 그렇죠. 자신과의 싸움을 하느라고 좀 여러 가지 놓치지 않았나. 다소 아쉽네요 개인적으로는. 그 무한도전에서는 박명수 씨가 자기 나온 분량만 본다고 하잖아요. 조현우에서는 자기가 안 웃기면 그 컨텐츠는 안 좋은 컨텐츠예요. 제가 보기에는 담즙비 빼고는 다 그냥 준비가 내려와. 아 고만고만했어요? 고만고만했어요. 그 요즘 그 김구라 씨 용어로 잔잔발이었죠. 잔잔발이 그리고 잔잔발이기도 했던 게 우리가 또 해왔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것들에 비해서는 이 정도로 아쉽네요. 저희가 애착을 네. 갖고 있습니다. 고인규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근데 진짜 정인우 해설의 그 롱런의 비결이라는 게 네. 딱 보면서 아 내가 저때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생각한다고 대답을 못했다. 오늘은 이게 돼요 지금. 네. 돌아가요? 이게 되는데 그날은 많이 힘들었다. 자기 성찰이 되는 거죠. 아 이게 네. 안 되거든요. 반성하고. 네. 그래서 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친추 좀 받아주세요. 최민중 캐스트하고 유대현님도 다 받아주셨는데 고인규 해설님만 안 받아주시네요 하셨어요. 고인규 해설은 여성 팬분들만 받아준다면서요. 저는 근데 SNS를 외모발 네. 외모 잘 외모발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수락이 쫙 떠요. 그럼 일단은 1차 필터링에서 남자 중고딩 패스 내려가다가 여성분님이 일단 들어가서 최근 사진 보고 괜찮은데 이러면 네. 수락. 그리고 이제 너무 이뻐도 광고야. 너무 이뻐 패스. 요런 또 엄청난 그 잣대가 있어요. 그렇죠. 고인규 해설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네. 자기 얘기야 자기 얘기. 너무 디테일하잖아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거절한 분이 있다면 네. 그래서 그랬구나 생각하시면 를 통해서 임세호님이 정인호 해설 카맥스에서 딱 2000년도 우승하실 때 직관으로 모습 지켜봤던 팬이래요. 카맥스? 항상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카맥스가 뭔가요? 제 인생을 바꿨던 대회예요. 네. 제가 그 스타 원 프로 게임을 하다가 네. 그 네 프로... 경기 가보도록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경기 가자고 이갈 네. PD가 됐다 멘트 스탑 네. 이러는데 뭐 제가 뭐 굳이 여기서 뭐 제 옛날 얘기 뭐 제 입 앞에 할 필요 뭐였습니까? 와 대박이다. 예? 타이밍 진짜 이가이 PD가 아 이게 매기는 거죠 이게 네. 내가 말하고 있는데 경기 가겠다 보면 그건 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고요. 와 제대로 끝내요 네.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 제가요 이따 한번 풀어보죠. 아까 그 페북 사진도 그 해야 되는데 넘어갔거든요. 네. 우리나라 유독 견제하네 이가이 PD가. 아, 형 얼굴 빨개졌어. 진짜 화난 예. 것 같아. 아닙니다. 가시죠. 자 경기 준비하고 있는 양 선수 네. 만나보시죠. 우리야 조심해. 우리 이제 화났어 이노야. 네. 제 자리가 좁아지고 있어요. 조심하자. 자 그래서 정인호 해설 네 그 해주시던 말씀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 비슷하겠어요. 네. 네. 자 아무리 15년 해설이어도 네네네. 가끔 감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요? 잘해줄 필요 없다. 인간 만사가 딱 자기 할 것만 해야지. 제가 항상 저를 이제 1년 단위로 되돌아봤을 때 항상 저는 오지랖이 문제였어요. 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제 관 열정이 다 예, 이런 식의 인간관계를 만들지 않았을까. 네. 앞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대하겠습니다. 이거 비즈니스는 필히 필히 비즈니스로 대하겠습니다. 아 비즈니스로 앞으로 네. 오빠만 하지 마시고요. 네. 해설위원이라고 똑바로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저는 방송 시작 무조건 네. 딱 준수해서 오겠습니다. 준수해서 네, 오버 촬영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요. 네, 좋습니다. 진짜 게임 한번 들어가자고 했다고. 당연히 해야 될 우리 일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아니, 근데 농담인 네. 건 아실 거예요. 그럼요.
변형봉 스타일이라는 거죠. 네. 파스를 보여주고 운영으로 선회하는 척하다가 갑작스럽게 관문을 한 타이밍 먼저 늘려서 오인을 치는 거. 딱 그 유대원 캐스터가 좋아할 만한 친구네 지금. 빨리 끝나서. 아니요. 너 잘하는데? 네, 유대원 캐스터는 아주 늘어지는 거 질색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늘어졌죠. 예, 진짜. 아우 드럽게 진짜 공격도 안 가고 아주 탱크만 드럽게 뽑았잖아요 유대원에서. 네. 네. 보고 있지 않겠죠? 네. 예. 다 봅니다. 보죠? 네.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그 와중에 페이스북에서 아리따운 여성 팬분이 네. 김익근 캐스터가도 아니에요. 김익근이 검증을 요구해서 남깁니다. 사실 정인호 씨가 잘생기셨어요. 인호 오빠 배 만지고 싶다. 선물 뭐야? 주세요. 정인호 오빠. 와. 잠깐만요. 이거 대박. 뭐야? 와. 와 이렇게 또 오작교가 이런 여기서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도 됩니까? 네. 왜 웃어? 왜 웃어? 여기서 사랑 고백하면 안 되는 거지. 아니, 왜 웃어요? 아, 근데 배를 만들고 싶다는 표현할 정도면은 연령이 꽤 있으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그 와중에 어떤 제 배를 보고 그런 욕구를 느꼈다면은 네. 제가 보기에 20대 초반분은 아니고요. 네. 제 경험을 돌아봤을 때 어리면 20대 중후반. 25 위 봅니다. 아니 근데 이분이 남자친구가 있네요. 이기호님이 남자친구네. 가지고 논 겁니까 그거? 여자친구랑 집에서 나 진짜 오늘 짜증 확 나네 여러모로. 삼소와 수트. 잠깐만요. 아니 나 지금 오늘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임자인님 여자분께서 왜 남자친구 있으면 내 배는 왜 만지겠대? 남자친구 배 만지면 되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다산의 상지 이렇게 제주도 코 이렇게 만지면 도라르바. 그 아들 낳는 것처럼 정인호에서 배를 만지고 싶다 뭔가 이런 느낌인가봐요. 복스러워서. 네. 너 진짜 조심해라. 이끈아 너 진짜 조심해야겠다. 네. 하지만 저는 이가희 PD 중성. 네. 자. 저희가 지난주에 네. 중계 끝나고 단톡방에 이야기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가희 PD가 연봉 얘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방송합니다. 언제나 충성 하더니 충성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는 겁니다. 예, 네. 진짜 그 마음의 변화가 심하다는 철새들도 철에 한번 자리 넘기는데 얘는 거의 뭐 5분 단위로 막 널뛰기라니까 아주 진화된 동물이에요. 네, 저는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라면 다 할 수 있어요. 네. 네.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 응원 감사합니다.